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는데요. 산타랠리가 왔기보다는 뭐 오늘 투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도 샀지만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감행하면서 지수는 약간 올랐고요. 대신 이제 배당락의 날에 그 떨어지는 그런 것이 충격을 좀덜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보험이나 증권주에서는 배당나기를 향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머지들은 반도체에는 주도주로 계속 나가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예, 올라갔죠. 그다음에 뭐 97만 8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온통 뉴스가 그겁니다. 드디어 구조대가 오냐? 팔만전자 코앞에 개미들 환호한다. 예? 대장주가 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요. 또 쉿! 팔만전자 가는 거 비밀이다. 삼전 주가 불기둥, 삼전 종토방에 달린 쉿재용 개미 함박웃음. 뭐, 그죠? 5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 행진했다. 뭐, 그래봤자. 그죠. 저는 뭐, 그래 봤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올라온 게 지금 뭐, 물론 이제 310만 명이 물려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본전을 넘어서 수익을 줬다 그러니까. 오늘 1.83%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넘어갔죠, 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아니죠. 예, 제가 추천해서 갖고 있는 것은 오늘 한미반도체 상당히 많이 나갔죠. 예, 한미반도체 상당히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6.77% 올라가면서 수익이 또 커졌습니다. 어제 외인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어제도 이걸 떨어뜨리고 그죠? 아침에 떨어뜨리다가 끌어올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33만 주 매도에다가 오히려 막판에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에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외인들 50만 주를 샀죠. 아침에 33만 주에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는데요. 올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연기금도 사고요. 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얘가 아니구나. 어제 흔들어서 아침에 아주 어제 아침에 천주 마이너스 만주 마이너스였었는데 어제를 보니까 강하게 올려서 4만 천주를 샀고요. 오늘도 아침에 3만 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50만 주를 샀어요. 자, 주가 관리를 하면서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이제 반등을 해서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개인들은 두려우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자르게 되고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삼성전자와 그 누구냐 하면 그 하이닉스 간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출,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HBM3, HBM3E 이렇게 해서 이건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연초에 삼성은 납품할 거, 엔비디아 납품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납품을 다 금년권은 다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나왔고요. 해외를 봐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려줬듯이 D램 반도체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도주 간다고 잡으라고 자꾸 그래도 지금 눈치만 보다가 못 잡은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반도체는 안갈 거다. 뭐 그저 실적이 부진하니까 잘라야 된다. 무슨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또 지금까지 또 그래서 지난번에 JP 모건인가 골드만삭스인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9만 5천 삼성전자 9만 5천원 간다. 그럼 삼성전자 9만 5천원 가면 여러분의 소부장 기업은 얼마나 갈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전략을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일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오전에 진행되는데요. 많이 참여들 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해서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차반방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죠? 예, 차반방조. 글씨가 잘안 써지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차반방조가 가는데 이제 플러스 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매수해 가면 물론 우리 유료원들은 지금 예, 벌써부터 매수를 해놓고 오늘도 급등이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8만 전자, 9만 5천 전자를 간다고, 10만 전자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차반방조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꾸준히 들고 가서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또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 그 다음에 D램 가격의 끊임없는 상승.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강력 보유로 흔들리지 말고 강력 보유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또 내년에를 공부하기 위해서 주도주를 사고 가야 되기 위해서는 또 유료방에 오실 분은 또 유료방에 오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서 투자를 가서 내년 연초 시장의 중소형주 강세 장 역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역대를 보면 연초에는 보통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보통 다 왔지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역대에는 보통 다그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형주가 중소형주가 가는 장이 보통 5월 달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게 100%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죠? 또 18년도, 19년도, 17년도도 여긴 좋다가 주춤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게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죠? 여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아 중소형 장세가 연초에 그걸 다 대비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내일이라도 못산 사람들은 중소형주 사서 주도주를 사고 그것을 내년까지 쭉 연장해서 간다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핵심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도 치고 그런 것이 새로운 그 반도체 가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나가고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내년 상승 장세에 잘 활용해서 중소형주 장세에 좋은 기업을 갖고 가는 것은 중요한 거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특히나 이제 장비 기업들을 많이 장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5.3조, 그죠? 삼성전자가 20조인가요? 이래서 투자해서 장비 기업들을 장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장비주들이 또 나갈 수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는 장비주를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간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가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그것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